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유광입니다. 제가 솔트베 아저씨 만나려고 터키 이스탄불 그 누스렛 갔다 왔잖아요. 다녀온 지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양고기 컨텐츠를 찍으면서 좀 운이 좋게 또 이 통 양갈비를 얻었습니다. 그 솔트베에서 먹었을 때 렉 오브 램이라고 그거와 동일한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일반적인 프렌치 렉이 요 정도에서 떼는데요. 이 렉 오브 램은 통갈비 전체와 그 다음 양의 등심 부분 이게 전체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원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드라이징 숙성을 며칠 정도 해줬어요. 그래서 양의 잡내라든지 어떤 수분 컨트롤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돌려가면서 이 돌기 사이에 있는 이 살코기까지 이쪽도 한번 처음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이거 지금 감자탕 등뼈 아니고요, 양의 등뼈입니다. 스펙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우리 캠핑 많이 놀러 가면 이런 참나무 장작 많이 사용하죠. 제가 이 참나무 장작을 활용해서 이 양갈비를 천천히 구워볼 건데요,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참나무 장작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벽돌을 활용해 가지고 이 통나무를 태워서 숲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. 이 위에서 참나무 장작을 뗀 다음 이거를 수추로 만들면 이 아래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환경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벽을 먼저 쌓아주고 이쪽에서 태워줄 거예요. 충분히 타게끔. 자,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가지고 이제 충분히 태워줄 거고요. 이 장작만이 아니라 겹겹이 조금 더 쌓아줄 거예요. 자,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해주고 있는데, 여러분들이 캠핑장을 가시더라도 항상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1시간 전에는 미리 불을 떼어주는 게 좋아요. 네, 이렇게 뗄감을 미리 떼놔야지 숯이 만들어지고 그 숯을 활용해서 고기를 구웠을 때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지금 이렇게 흰색이 될 때까지 충분히 해줘야 되고, 아래쪽으로도 지금 숯 떨어지고 있죠? 쳐주면은 아래 이렇게 떨어지는 거 굉장히 이쁘죠? 자,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제로 보이지만 이건 숯입니다. 이거를 이쪽에다 뿌려줄 거예요. 이게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굉장히 뜨거워요. 자, 불판을 좀 높게 해가지고 천천히 좀 익혀주겠습니다. 숯도 완벽하게 다 쓰지 않고 적절하게 조금만 써줬어요. 이 열기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지방을 먼저 녹여줄 거예요. 자, 지금 고기 보면은 기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천천히 익고 있거든요. 그다음 열기는 약간 뜨거운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 쳐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숯들을 전부 다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제대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구울 거예요. 자, 훈연 연기까지 해가지고. 진짜 솔트베 느낌 나네. 이제 양 지방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금 연기가 와 진짜 기가 막히게 납니다. 지금 살짝 아래쪽으로 나서 살코기 쪽이 좀 있게끔 하겠습니다. 진짜 열기가 지금이 진짜 찐으로 기가 막히네. 온도는 좀 많이 들어간 상태고요. 조금만 더 익히면 될 것 같아요. 레스팅하고 저 겉에 지방과 막들이 정말 바삭하게 익었는데요. 저기가 진짜 맛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양고기의 그 깊은 맛은 저쪽에서 다 나와요. 자, 거의 완벽하게 익은 것 같은데요. 단면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됩니다.
진짜 미쳤다. 엄청 잘 익었네요. 두툼해서 조금 더 잘 익었네. 이야,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. 우선은 굉장히 더러워졌는데요, 여러분들은 야외 아니면 따라하지 마세요. 가정에서는 좋지 않아. 자, 일단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터키 느낌 그대로야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갈비살이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. 와, 와, 너무 부드럽다. 와, 굉장히 촉촉하고 숙성도 잘 돼가지고 양고기 잡내가 하나도 없습니다.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이 느낌. 와, 와, 여기가 진짜네. 와, 진짜 이게 프렌치렉보다 두 배 맛있습니다. 이게 지금 딱 말돈 소금하고 오레가노만 뿌렸는데도 정말 고급스러워요. 와, 이건 진짜 여러분들 프렌치렉에서 맛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. 오리지널 진짜 갈비대 부분. 소고기로 따지면은 여기 늑간살도 있는 거지, 그 다음 여기 위에는 꽃갈비살, 진짜 비싼 부위들 다 있는 거거든요. 그게 양고기 그 같은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와, 진짜 이 정도 되면 양고기 돈 주고 사 먹겠다. 그리고 향에서 이 우드파이어의 향기도 은은하게 퍼지니까 질리지가 않네요. 정말 천천히 구웠기 때문에 어떤 숙창이라든지 바베큐 그런 훈연량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고요, 양고기의 본연의 맛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으면서 감칠맛까지, 이게 정말 좋습니다. 자, 여기 체크 쪽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아, 정말 부드럽다. 양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돼지보다 훨씬 부드럽네요. 와, 전체적으로 되게 맛있네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양갈비 레고브램, 터키 그 이스탄불의 그 추억에 젖어들면서 맛있게 구워봤는데, 확실히 천천히 구울수록 육즙의 손실은 덜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분감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. 불의 사용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게 어떻게 보면 좀 우드파이어라고 생각하는데, 이렇게 고기를 맛있게 구울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네요.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,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